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에서 보내드리는 먹방 토크쇼는 아닙니다. 네. 찐빵 토크쇼인가요? 아니요. 밥솥 토크쇼입니다. 밥솥 토크쇼, 내가 널 찜했어. 오늘 첫 시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구마 네. 특별히 시청. 고구마를 오늘 찌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좀 고구마 하면 물 없이 먹으면 답답하잖아요. 참 인생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걸 좀 표현할 수 있는 음식이 아마 고구마가 아닐까 싶어서 고구마를 한번 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구마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네. 고구마 영어로 스윗 포테이토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감자예요? 스윗이면 네, 달콤하다는 뜻인데 네. 왜 우리는 고구마를 보면 답답함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마를 먹으면 그냥 물 없이 먹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구황작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구마를. 구황작물이 예전엔 전쟁이 나거나 이게 가물었을 때 뭐가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거 먹다가 체하거나 또 목이 메이거나 그래서 이거 답답함을 아마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사부님 드네요. 그 설명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아, 네. 고구마 뭐 그냥 쪄서 먹으면 되는데 뭐 부황작물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아니, 일단 한번 네. 쪄보죠. 자, 이게 찌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압력밥솥을 준비를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압력밥솥이 아니고 일반 밥솥 준비했습니다. 일반 밥솥. 이 밥솥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나요? 일반 밥솥, 그 전기밥, 뭐 다른 그 밥솥보다? 네. 압력밥솥에 비해서 3분의 2, 3, 그거 뭐야. 야, 압력밥솥이 1시간 찔 거면 네네. 이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저희는 한 시간 반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앉아가지고. 네. 이거죠. 네. 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네. 우리가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고구마 넣어주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 정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가. 장갑을 잠깐. 끼셔야죠. 네. 네. 위생상 장갑을 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 넣은 거는 다시 빼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생상 저희가 네, 위생을 네. 자, 이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제가 이어드리면은 저희가 그 정부 부처의 유튜브에서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밥솥에다가 고구마를 한 시간씩 삶을까? 도대체 얘네 뭐 하는 애들이길래 저렇게 나와서 저럴까?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밥솥까지 갖고 나와가지고 고구마를 삶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어떤 정책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튜브나 여기 앞에 보시면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걸 통해서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재미가 없는 게 사실이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정책들을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될까? 저희 고민 하다가 먹방이 하도 유행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고구마 좀 삶아서, 저희가 뭐 특별히 뭐 셰프처럼 이렇게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고구마를 삶아서 이게 과연 어떻게 쪄지는지 보여드리면서 이 남는 시간 동안 저희 뭐 유튜브, 권익비전 유튜브도 한번 쭉 둘러보시고, 또 써있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들어가셔가지고 쭉 둘러보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사람들이 그냥 둘러보고 공짜로 가는 건또 되게 또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아직 다안 됐나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 말하기가. 네, 네. 이게 네. 밥솥에다가 이제 이 찌게 되면 대략 모든 음식은 물 양이 사모님, 아까 이거 중요합니다. 저기 장갑 끼지 않은 거라서 위생상 넣지 않기로 했는데 넣어도 아, 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120도 이상에서 네. 살균이 될 테니까 아, 괜찮을 살균제로 것 되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요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물 양입니다. 라면을 끓이든 밥을 하든 물을 적당히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찌는 거거든요. 삶는 게 아니라 찌는 겁니다. 모든 감자는 찌는 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원래는 1대1이에요. 1대1인데 1대1로 하면은 2시간 삶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슨 1대1은 재미가 없습니다. 숨겨 놔야죠. 약간 좀 부족하게, 네. 네. 좀 부족하게 해서, 부족하면 뻑뻑해지지 않나요? 뻑뻑해지지는 않고, 원래 고구마가 답답한 음식이에요. 스윗 포테이토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또 네. 답답함을 말씀하시니까. 그, 고구마, 그 원래 명칭이 있어요. 네. 품종. 품종. 딱 찾아봤는데 김은중 PD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더라고요. 누구 몇 번째요?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째 누가? 첫 번째 율미, 율미는 없었는데 신율미, 신율미 없었습니다. 신황미. 황미요? 황미 네.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원래 여자친구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뭐하죠. 사모님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게 고구마가 우리 물고구마, 밤고구마, 뭐 무슨 호박고구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근데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일반적인 우리가 부르는 거지 진짜 명칭은 밤고구마는 율미. 죄송한데 1시간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쓸데없는 얘기를 아껴놨다가 네. 일단 이거 전원 버튼 누르고 네, 그 다음에 전원 버튼 안 눌렀나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이게 물이 끓어야 되는데 물 끓는 시간은 예상 시간 15분. 아 15분? 네. 예, 끓어가지고 김이 나와가지고 김이 올라오면서 익는 게 1시간. 김이는 여자의 적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김이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이? 네. 답답하시죠? 갑자기 네 고구마 특집이 아 특집이 아니죠 고구마 편입니다. 파리가 날리는 거 같아요. 아 파리. 네.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고구마 하면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데 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권익위를 찾는 이유가 답답함 때문에 찾잖아요. 그렇죠?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답답 일을 악물고 있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 PD도 참 답답한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강원도 수재로 불려가지고 서울로 어린 나이에 유학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울로 가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아,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네. 나라를? 저밖에 인자가 없다고 생각했대요. 제가 서울 가서 나라를 구하는 거야? 네, 한 70명 정도 다니는 분교에 다녔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선생님, 밤에는 화투를 치는 큰아버지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선생 김봉두?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구습 치시다가 이제 술 드시면서 저를 딱 보시고 이제 쟤는 인재다.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다. 그 강원도 인재 출신이죠. 맞습니다. 네. 네 강원도 인재 출신이 네.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정말 저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 하나로 네 제가 잘 돼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에 왔는데 네. 뜻대로 되지 않았죠. 네,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네. 이렇게 딱 소속되어서 일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빅픽처를 그리셨다. 빅픽처. 네.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아, 못난 얼굴 내밀고 빅픽처. 이렇게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네.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사무관님은 어디 출신이시죠? 아, 저기 지방에 네. 저기 지방 출신이에요. 지리산. 산골. 아, 네. 이 고구마가 지금 지리산에서 온 거 맞습니까? 네, 지리산 네. 맑은 물을 먹고 자란 고구마입니다. 제가 듣기로 뭐 어머님이나 뭐 장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뭐 사먹고 네.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줬다고. 예, 네, 근데 집에 있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아. 보편적으로 이제 네. 그 라면 박스 하나로 이제 보편적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한 절반은 아, 네. 내년 한 3월 달쯤 되면 싹이 참 잘 이쁘게 아.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우리 직원들하고 나눠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게 그 어머님께서 사무관님하고 사무관님이 그 손자 먹으라고 이렇게 고구마를 보내주셨는데 네. 사무관님이 안 드시고 여기서 삶으셔서 직원들 나눠주시잖아요. 네. 요게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사업 배웠는데 목적의 사용이라고 아십니까? 목적의 사용? 아... 내년 2020년 1월부터 저희가 공공재정환수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는데 네. 요게 목적의 사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요 고구마를 다 반환하게끔 되겠다고 하세요. 5배까지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들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공공재정환수법 법에 제가, 걸리니까 안 걸리나요? 아 이건 전혀 걸릴 게 없고요. 제가 목적의 네. 사용을 하더라도 제가 저희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이 네. 5배가 넘습니다. 그거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구마는 고구마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어르신들 고구마 안 좋아해요. 아, 그렇죠. 역시 어르신들도 뭐 이렇게 좀 빳빳한 배추잎 색깔 네. 아 요즘은 또 배추잎 색깔 말고 요즘은 좀 5만 원짜리 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거는 만 원짜리는 배추잎인데 네. 5만 원짜리는 뭘로 표현할지 표현이 모르겠어요. 표현이 뭐 좋아하겠습니까? 반응 좋은 거죠. 아, 좋아하세요 아무튼 네. 뭐 고구마 저기 사실 이거 마트 아, 뭐 마트 가가지고 2만 원 정도 하는 거 뭐 제가 드리면 더 드리지 않겠어요? 아. 네. 공공재정환수법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저희 권익비전 유튜브 채널에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서 정확히 잘 설명이 돼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저희 권익위원회에 다 지금 SNS에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거 읽어보시면은 아, 아까 제가 왜 목적의 사용이라는 얘기를 했구나 잘 아실 거예요. 고구마가 있는데 아직 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유튜브 뭐 SNS 찾으면서 쭉 한번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머님께 2만 원 드린 것처럼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네, 좀 빨리 네. 해주세요. 네. 목적에 사용하는 네. 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네. 우리 김은중 PD도 목적에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어떤 있는데 어떤 목적에 사용? 신용카드. 네. 집안 살림에 써야 되는 거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딱 긁고 오잖아요. 그 목적의 사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고요. 버림받았구나. 네. 아. 세종으로 오면 세종시로 오면서 모든 걸 접고 여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네. 목적의 사용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목적의 사용을 정말 많이 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지병을 얻어가지고 지금은 네. 아주 뭐 건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섯 배 네. 사용이 아니고 평생 이제 사모님께 평생 사용으로 이제 그 네. 받겠죠. 목적의 사용 해가지고. 저희 뭐 부부 일은 저희가 말아서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고구마가 물이 이제 서서히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었는데 15분 정도면 데워질 줄 알았더니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네요. 아, 그럼 여기서 그 고구마 물이 끓어지는 장면 한번 감독님 한번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당연히 안 돼요. 안, 이거 네, 안 됩니다. 김이 네. 올라와가지고 네. 안 보입니다. 저희가 뭐 시도를 해봤는데 이 안에는 네.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에 네.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제면 인제니? 네. 인제 주변에 군부대가 많잖아요. 군부대 많죠. 네. 군대는 그럼 어디 갔다 왔어요? 군대는 제가 경북 영천을 갔다 왔어요. 네? 아니 집주위에 그렇게 부대가 많은데 왜 굳이 하필이면 영천까지 갔어요? 아, 장교시구나. 영천에 거기 뭐 장교들 네. 훈련하는 데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후방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영장 나왔을 때 빨리 가라고 해서 네. 그렇게 다녀왔는데 뭐 2년 2개월 뭐 잘 채우고 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영천 쪽으로는 저기 뭐 화장실 쪽 화장실도 영천 쪽으로는 안 본다고. 아, 제가 한 3년 전에 네. 그 부대를 제가 갔었어요. 어떤 이제 제가 할 일이 일 때문에 일, 네, 일 때문에 가서 네. 너무 막 그 이상한 감정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딱 이상한 갔는데 감정? 네. 그러니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뭔가 막 되게 그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감정이실 것 같아요? 옛날에 저기 고참한테 월차례 당했던 그런 느낌이겠죠. 아,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아, 그럼 굴렸구나.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첫사랑을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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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좀 아쉬운데 네. 머리가 뜨끔 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위안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네. 그래서 아, 뭐 부자라서 잘 살아도 좀 배 아프긴 하지만 아니, 대머리 뭐 약간 그런 감정. 그래서 나보다 네. 못생긴 여자 그 전 여자친구가 나보다 못생긴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거기서 안 들어오던 거예요? 아, 그것보다는 뭐 부자니까 잘 되기도 했지만 또 머리도 저보다 많이 까졌고 해서 아, 까졌다는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벗겨졌다고 그냥 하죠 뭐. 네. 저는 뭐 아시겠지만 까졌다고 제가, 하면 좀 사람이 대한민국 좀 그... 모든 탈모인을 대표해서 제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군대 얘기 제가 하고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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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갔는데 네. 제가 지내던 건물이 사라졌더라고요. 부대 네. 그 막사? 네. 막사가 사라진 거예요? 네. 군부대가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더 좋은 이제 막사 뭐 집 같은 걸 지어놔서 예전 게 이제 없어지고 새로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아쉽다 하는데 딱 서 있는데 제가 정말 영화처럼 네. 네, 제가 생활하던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환청이 보여, 환상이 보였다는 네. 거예요? 환상이 보여가지고 그때 네. 감기약 드신 거죠? 아, 감기약 좀 감기약 먹으니까 좀 그렇게 추억이 너무 많았었구나 군대에서. 네, 추억이 많았죠. 근데 그 정도까지 생각날 정도면 군대에서 꽤 안 좋은 기억이 많았단 얘긴데. 기억이 없습니다 군대. 군대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우리 국방보훈 민원과 있어요. 아, 네. 국방보훈 민원과에 보면 그 민원 제기할 수 국방 온부즈만이라고. 그 제기할 수 있거든요. 혹시 건물을 뭐. 없어진 건물 다시 해달라 뭐 이런 제기도 있는 거예요. 제 추억을 하기 위해서 일단 민원은 제기할 수 있는데 아마 네. 심사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락되면 안 되는? 아니요, 누락이 아니고 심사 단계에서 네. 뭐 이제 반려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군대에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셨다거나. 그것이 아직도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국방보훈 민원과 국방 온부즈만의 민원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 조사관들이 성실하게 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따따따점. 네. 아니 그냥 이렇게 하죠. 포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치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접속하셔가지고 신원 확인한 다음
입력하시면 네. 전화 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예. 이거를 더블 이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110번. 110번. 네, 110번. 국민콜 110번 하시면 국민콜 110번에서 네. 친절하게 공짜입니다. 아, 공짜입니까? 네, 전화 아, 전화 요금 공짜입니다. 제가 물어보시게 그거예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전화를 하시면은 30분, 네. 40분씩 통화를 하시거든요. 또 그 네. 통신비를 또 어떻게 해서 걱정을 했는데 네. 때마침 또 국민콜 110이 무료군요. 네. 저 어머니도 딱 보면은 전화 요금 많이 나온다 끊어라 그러잖아요. 네. 아, 어르신들 얼마나 그 작은 거에 민감하십니까? 이제 안심하고 전화하십시오. 국민콜 110 공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컷 떠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고구마의 스코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소리를 들어보시죠. ASMR. 전혀 들리지 않아요. 네, 끓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귀를 대세요. 네. 어, 끓고 있어요. 어, 네, 끓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김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기미는 여자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 영어로 할 거예요? 스팀. 스팀이요? 예, 아, 스팀이 나오면. 굉장히 지금 조명도 있고 막 이거 찌고 이러니까 아, 정말 제가 스팀이 오네요. 네. 나 마음의 스팀이 오네요. 마음의 스팀이. 자, 자 여기 지금 그 오늘 지금 재미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있으시면 좀. 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밥솥 토크. 내가 너 찜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무관님께서는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는 알고 계세요? 고구마를 먹는 방법? 네. 뭐, 넌센스인가요? 아, 뭐, 일단 그냥 얘기하자면, 네? 그냥 먹는, 껍질 안 벗기고 그냥 먹는다. 껍질 까서 그냥 먹는다. 그 다음에 뭐 말려서 먹는다. 그 정도? 저희가 좀 고구마를 찌고 있는데 찢는 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 그러니까 쪄가지고 벗겨서 먹는다. 그러면 드셔보신 것 중에 가장 네. 맛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어요? 고구마를 드실 때. 어, 그냥 먹는 거. 그냥 먹는다는 게 뭐 어떻게 먹는 거죠? 그냥 바로 밭에서 팍 뽑아서 그대로 드시는 건가요? 아, 뭐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게 그건 아주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해보긴 했는데 그 방법은 아니고 네. 이거 다 삶아가지고 네. 나오면 여기서 삶은 거 꺼내가지고 그냥 껍질째 그냥 먹는 것도 맛있습니다. 찌는 것과 삶는 거는 뭐가 다른 거죠? 알고 계시나요? 삶는 거는 네. 그 찌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찌는 거는 스팀으로 물 여기 김이 자기 뭐 방금 마시,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이는 여자의 적입니다. 김. 네. 김. 김. 바다에서 나오는 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김으로 익히는 게 찌는 거고요. 그 삶는 거는 물로 해서 익히는 겁니다. 뜨거운 물로 해서 익히는 게 그게 삶는 겁니다. 아,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찌는 게 맛있죠, 고구마는 역시.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맛있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에 뭐 이 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하이에나들이 또 와 계시고 해서 네네. 저희가 지금 무척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고구마를 먹는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밝혀진 건가요? 원래 이게 네, 그 동물법, 동물학상에 이게 나와 있는 그런 건가요? 네, 김피디를 잡아먹으려고 하신 분들이 지금 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고구마를 삶거나 찌를 때 고구마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뭘 같이 좀 삶거나 찌면 그분들도 다 같이 좀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먹는 거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입이 그렇게 짧아서 어떡해요. 고구마 보편적으로 이게 구황작물로 다 먹는 건데. 상관님 공식적으로 수많은 고구마를 싫어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지금 비난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뭐. 뭐 설마 입이 짧다, 뭐 쳐다만 봐라. 이거 지금 아예 안 먹겠다는데 그럼 바로 국민콜로 전화하셔가지고요. 지금 이런 경우가 괜찮은지 이런 거 물어봐도 상담해 주는 거죠? 네, 상담은 해줘요. 상담은 해주는데 이제 뭐 이거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유권 해석을 내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혹시라도 지금 궁금하면 국민콜 110 전화하시는데 장난으로는 하지 마세요. 상담원들이 하루에 2,000통 이상의 만 건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그 정말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하시면은 뭐 네. 저도 느껴봤지만 이제 뭐 어떤 걸 여쭤보면은 뭐 또 다른 담당자가 또 있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네,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마 물론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뭘 했다고 제가 슬쩍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그게 아니었나요? 제가 듣기로 저기 뭐 광화문에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 이렇게 그게 그 얘기가. 아, 정부 종합 민원, 정부 종합 민원 센터. 아, 정부 합동 종합 민원 센터. 예, 그게 개소됐죠. 원래 이제 그게 서대문구 쪽에, 서대문구 네. 미근동 쪽에 그 서울 종합 민원 사무소라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민원인들께서 그냥 뭐 가면 단편적인 민원만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 합동 민원 센터, 정부 합동 민원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게 커져서 가면은 모든 부처 민원을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저도. 네, 저희가 이제 조만간 갈 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가면서 뭐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가는 방법이라든지 또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영상이나 어떤 또 컨텐츠로 지금 제작을 할 예정이라서 제작이 되면 여기 앞에 보이시는 여기로 네, 여기로 저희가 다 네.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뭐 내가 정부 합동 민원센터에 갈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뭐 물론 없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최소한 또 알려드릴 수는 있잖아요 네. 주변 분한테 뭐, 예를 들어 여름에 너무 더운 날 뭐 놀러 이렇게 그 인근에 갔다가 너무 더워서 뭐 센터를 방문해도 되는 거죠? 되죠. 네. 되죠.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거기는 정부 합동 그 여러분 서울 정부청사가 됐든 세종 정부청사가 됐든. 맨 처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신분증 먼저 제시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그냥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증 없이 들어올 수 있다 하시면 했는데 민감한 사항을 제가 이제 센터에 가서 직접 해야 된다. 네. 그럼 이렇게 뭐 마스크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네. 이렇게 제가 얼굴을 다 가리고 이렇게 몰래 들어가야 지만 제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깨끗하게 난닝구 바람으로 가셔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난닝구가 괜찮은 단어?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난닝구로 가면은 어떻게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네. 뭐 티 하나만 입고 가셔도 충분히 뭐 면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막 굳이 막 싸매고 꿰매고 뭐 그러실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분 보장이나 이런 비밀을 다 보장한 채로 네. 이제 다 상담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최근에 네. 그 담당하시는 그 서울 종합 민원 사무소 과장님께 아 서울 종합 민원 사무소가 아니고 정부 합동 민원 센터 담당하시는 민원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제 어떻게든 그냥 다 또 오시면 안 보이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대요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네네. 그러니까 뭐 혹시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쳐다본다거나 옆에서 혹시 누가 보지 않을까 CCTV로 나를 뭐 찍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런 어떤 신분이 노출되거나 그런 경우도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신분이 그 민원인들께서 그걸 좀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렇게 신고를 해도 그 괜히 니네가 혹시 우리 신분 노출 시켜가지고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아니고요. 그 일반 그 민원 그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시, 도, 시군 그쪽에도 이제 신고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이제 신분을 노출시키는 경우들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 정말 잘못이죠. 그건 공무원들의 큰 잘못입니다. 그분들 징계 절차 다 밟아서 그만한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절대로 그 신분 노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나 내 신분이 노출될 게 정 무서우시다. 혹시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나요? 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오시면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장관님, 네. 홈페이지도 좋지만 네. 네, 여기 저희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네 여기 오셔서 여기서 신고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오셔서 도움 말씀을 네, 방법과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네. 다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뭐 한 30, 40분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해가지고 뭐 혹여라도 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최대가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모든 걸 다 털어놓나 이런 걱정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 위해서 준비해놓은 게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 들으시고 뭐 또 고구마 기다리시고 지금 까먹으셨죠? 고구마 삶고 있다는 거. 아, 찌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찜했으니까 찌고 있는 거구나. 고구마 찌고 있다는 사실 잊으셨죠? 하지만 저희가
바로 알려드립니다. 뭐 네. 여기서 얘기거리 떨어지면 이 배틀에서 지고요. 제가 자리 비워드리겠습니다. 그 컵라면을 3분, 물을 딱 넣으면 3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에 정말 너무너무 기다려, 3분을 다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3분이요? 네. 어, 당연히 기다리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3분을 다 기다려본 적이 없거든요. 한 2분 정도 되면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뭐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읽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나는 꼬들꼬들한 걸 좋아한다 뭐 이렇게 위안을 가지면서 네. 약간 이렇게 먹는데 약간 속에서 익히겠다. 그렇죠. 네. 20분이면 삶을 수 있는 고구마를 저희들이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얼굴이 뭐 사무관님은 뭐 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저는 뭐 나름대로 네 하는데 너무 지루한데 정말 지루하지 않다. 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네. 싫어하는 기미가 나오고 있네요. 기미는 여자의 적입니다. 네. 여기 그 저희가 고구마를 지금 삶고 있는데 저희가 밥솥을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아, 네. 네 여기 그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뭘 또 사 먹는 거는 익숙한데 뭔가 요리하기도 귀찮고. 근데 이제 이거는 요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조리의 개념이거든요. 그냥 있는 거 데워 먹는다는 그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누구나 다는 아니겠지만 밥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마트에 가서 고구마 한 서너 개 정도 아까 제가 마트 갔더니 고구마 1kg 그러니까 하나에 한 1,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개 정도 사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밥솥에다가 삶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에다 삶으면 네네.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물이 다 달아서 네네. 탈까 봐. 근데 이 밥솥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다 삶아지면, 다 쪄지면 그냥 이 스위치가 올라옵니다. 괜찮습니다. 밥솥, 강추. 근데 이게 혼자 살면 아까 저희가 막 이렇게 많이 얻는데 혼자 살면 이게 먹다가 남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남는 식은 고구마를 또 맛있게 먹는 방법. 저는 고구마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가장 뜨거울 때 네. 굉장히 막 이렇게 호들갑을 약간 떨어주면서 네. 이렇게 먹는 게 진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입천장이 막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먹다 보면 두세 개 먹다 보면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식었을 때는 이거는 뭐 연기 뭐 일부러 호들갑을 떨 수도 없고 이 식은 고구마 되었어요. 아우 뜨거워.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네. 소화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고구마가 있기 전에 제 손가락이 먼저 있겠네요. 괜찮습니다. 식은 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식은 고구마? 네. 고구마는 역시 사이다죠. 네? 식은 고구마를 그러니까 뜨거운 고구마 먹을 때 목이 네. 메이는 일은 별로 없어요. 네, 네. 막 김PD 얘기했던 것처럼 네. 먹다가 막 호들갑스럽게 먹고 막 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네. 먹게 되는데 식은 고구마를 먹다가 보면 목에 걸립니다. 목이 외쳐요. 네. 그럴 땐 역시 사이다죠. 사이다. 그럼 막 일부러 막 고구마를 막 입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막 먹히기 직전에 사이다를 딱 마시면 되는 건가요? 글쎄, 너무 오반데 그건. 그냥 한 두어 번 배먹고 네. 한 모금씩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배고프면. 뭐 식은 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맛있어요. 사이다랑 먹으면.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네. 소개팅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 소개팅 장소를 제가 뭐 잘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예전에 네. 뭐 지금도 이게 많이 있던데 빵이 좀 맛있고 뭐 이렇게 스테이크를 팔면서 막 캥거루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약간 백 아시죠? 네. 네. 거기에 가면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고구마를 이렇게 삶아서 반을 잘라서 거기에 뭔가 달콤한 걸 넣고 크림을 네. 넣은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아마 다 네. 아실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먹어봤는데 몇 번째 여자친구 간 거예요, 거기? 기억도 안 나죠. 저는 무조건 소개팅은 9백이었습니다. 소개팅. 네. 소개팅은 역시. 아, 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웃. 아우, 저 이런 아웃백인데. 네. 캥거루가 네. 뛰어다니는 뭐 그런 데서 제가 소개팅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식은 고구마를 가지고 집에서 한번 그렇게 네, 반 자르셔가지고 네. 달콤한 거 드시고 뭐 크림 사실 안 넣어도 되고.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 돌려주시면은 네. 그런 좀 맛있는 네, 스위트 포테이토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군대도 답답한 건 해결됐고 네.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가장 답답했던 일은 뭐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교 다닐 때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 뭐 그건 초등학교 때겠지요. 아, 쭉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네.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뭐 육군사관학교 나왔어요?
일반 고등학교, 일반 학교 나왔는데 네. 네. 성적과 무관하게 저는 뭐 그러한 걸 사기 때문에 제가 뭐 답답하거나 뭐 그런 적은 않았습니다. 네. 성적과 무관하다는 네. 거는 별로 그 성적에 연연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공부를 뭐 꼭 잘해야지만 나라를 구한다. 그런 선입견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거를 보시는 우리 젊은 청소년분들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야 네. 하셔야 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젊은 팔로워들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구마를 삶게 된 이유가 아까 그 답답함을 이 음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고구마를 보편적으로 먹게 되면 고구마 그 인제가 고구마 쪽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감자가 유명한 건가요? 강원도가? 네, 감자가 유명하고 뭐 고구마도 요즘에는 뭐 기상 뭐 이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이 고구마는 뭐 지역마다 다 잘 나는데 함평 쪽 네. 나비가 무안. 많이 나는 함평? 아, 네, 맞아요. 네. 나비가 그 많다. 네. 나비 축제하는 그 함평. 거기 가면 그 토질이 네. 모래하고 황토하고 약간 좀 섞인 곳이 있거든요. 물 네네. 빠짐이 좋은 그쪽 고구마가 좀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쪽에 고구마가 좀 잘 돼요. 네. 냄새 나나요? 네, 냄새가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 느끼시죠? 어떤 고구마 냄새는 다 아시니까 네, 네. 그 냄새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앞으로 4D 방송을 하게 되면 4D 방송이요? 네. 오늘 방송하고 내일 다음 주에 또 할지 안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네, 뭐 4D고 5D고 뭐, 네, 잘만 된다면 뭐든 못하겠습니다. 잘만 된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참 이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서 뭐 엄청난 돈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요거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많은 국민을 위한 정책들과 많은 것들을 뭐 제도 뭐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너무나 속상해서 네. 저희가 이런 SNS 소통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저희가 약간 좀 부진하다 보니까 솔직히 부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사람들이 어떤 걸 좀 봐야 될 어떤 걸 하면 볼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네, 와서 삶고 뭐 하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역시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답답함을 우리 김 PD는 이 팔로워가 늘지 않는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어떤 게 이거 사이다를 마셔야 될지 우유를 마셔야 될지 참 걱정이 제가 되네요. 제가 그 말씀 팔로워는 저한테 뭐 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좋은 정책들을 여기다가 많이 담아놨는데 이걸 잘 사람들이 못 보시니까 그걸 네.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 네. 보시고 또 뭐 천상... 그냥 또 가시면 또 나중에 밤잠을 또 못 이루실 것 같아서 주무시면 또 생각나시잖아요. 또 아유 구독 한번 눌러줄 걸 좋아요 한번 누를 걸 그걸 한번 안 눌러가지고 내가 하나 빠졌네. 또 다시 또 댓글 한번 써주고 하면은 또 요즘 애들이 핸드폰 불만 보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또 부모님들 핸드폰 애들 보여주고 되게 싫어하시는데 밤에 또 누워서 애기 재우려고 찰나의 핸드폰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희도 죄송하고 또 뭐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하시니까 지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보시면서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뭐 꼭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저희가 뭐 제목 같은 것도 정확하게 잘 뽑아놔서 제목만 보셔도 뭐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그렇죠.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또 뭐 눌러서 보시면 되고 네. 그렇죠. 네. 더군다나 고품격 썸네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뭐 충분히 정보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썸네일이라는 거 그 간판을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대표 이미지. 네. 아이고 참. 근데 처음에 네? 영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나라를 구하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네. 어떻게 그래서, 구할 그래, 것이냐. 그래서 국군 방송 간 거잖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연장선인 아까 뭐 것 저기 같은데. 뭐 신분 보장이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선글라스도 안 끼고 제가 공무원은 뭐 공무원은 어느 정도 신분이 노출돼도 그게 뭐 문제가 없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뭐 국군 방송 아니고요. 국방 TV로 바뀌었습니다. 국방 TV. 네. 예. 네. 위문 열차 제작했던. 네. 맞습니다. 유민수 씨, 네. 국방 TV에도 지금 뭐 수많은 콘텐츠들 내고 있으니까요. 군 장병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뭐 사실 군인 가족하면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이 군인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간직 국방. 아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방 TV 쪽에서도 저희 요 방송 프로그램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하셔가지고 네, 보시면 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뭐 영상을 개인적으로 달라 이러시면 저도 이제 신분인지라 뭐 개인적으로 드리고 이런 건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 오셔가지고. 공유해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네, 뭐 나라를 구하 뭐 아니 그 처음에 영상을 네.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라를 구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네.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국민들에게 웃음으로써 나라를 웃음을 주어서 국민들이 좀 부흥해서 나라를 좀 세워야겠다 해서 개그맨을 꿈꿨습니다. 아, 네. 네. 뭐 생긴 걸 봐도 제가 개그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했는데 개그맨 시험 개그맨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 시험을 딱 보러 갔더니 세상에 저는 너무도 평범한 거예요. 정말 특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제가 뭐 가서 정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저들의 재미있는 거를 내가 담아서 전달을 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도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네 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고 네 열심히 뭐 아까 말씀 국방TV 꼭 공유해 주세요 국방TV에서 제가 열심히 내공을 쌓고 잘 실력을 가다듬어서 네. 지금 근무하신 곳이 어디시죠? 네. 국민권익위원회 와서 제가 네. 이제 좀 권익비전 빵 한번 터트려 보고자 이렇게 네. 왔는데 네 왔습니다 왔는데 아직 바람이 다 안 들어가서 네. 안 터지고 있어요. 뭐 일부, 저를 아시는 일부는 그러고 간 사람이 그러고 간 큰 소리 치는 녀석이 빨간 밥솥을 놓고 네. 고구마를 찌고 있는 거에 뭐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하지만 저희가 뭐 고구마를 쌓는 것조차도 나라를 위한 일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네, 나라를 뭐 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닌 거죠. 네. 네. 여기 근처에 네. 김종서 장군 묘가 있더라고요. 네. 김종서 장군이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 김 PD 얘기 듣고. 아 김종서 장군. 네. 아, 나는 이거 뭐 우리 김 PD에 비하면 별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관님은 어렸을 때 꿈이 어떤 것이었어요? 이거 어렸을 때 이건 아니고 어렸을 때는 별거 없었고 커서는 저도 방송을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 방송부터 쭉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저도 내가 잘하는 걸로 한번 내가 뭔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제일 잘하는 게 방송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방송을 시작했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너무 죄송스러운 게 냄새가 네. 막 코를 찌르니까 냄새 나요? 네. 사모님 뭐 어렸을 때 꿈이 뭐라고 뭐 하려고요? 아, 예, 저 방송인이었어요. 네. 고구마 냄새가 뭐 거의. 예, 지금 환기가 안 돼서 고구마 냄새가 더 확실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 다시 한번 우리 감독님께 여기 밥솥 상황 어떤지 좀 영상 넘겨주시겠어요? 열어드릴까요? 영상을 좀,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네. 렌즈 상할까봐. 네. 아직 우리 뭐 카메라 기술이 이런 밥통, 아니다. 그런 카메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밥통이. 지금 저 카메라도 네. 지금 카메라도 돼요. 지금 저기 우리 방송을 참관하시겠다는 분이 오신다는데 부를까요? 그럼요. 오셔도 됩니다. 네. 여기 저희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대략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다른 부처에서 이제 파견 나오신 분들 또 이렇게 시군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똑같이 이제 시군에서 그러니까 지방의 민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다 해결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그 직원들 중에 이제 여러분 직원이 있죠. 네. 오늘 주인공은 밥솥이니까 저희 네. 밥솥을 좀 안쪽으로 당겨서 네. 이 밥솥을 네. 살짝 돌릴까요? 여기 연기 또 김이 나는 그 모습. 네. 김이는 엄마가 싫어한다며요. 그 맨날 내가 김이라 아까부터 김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퉁 줬으면서 이제는 또 뭐 본인이 불효자는 웁니다. 됐나요? 이게 네. 네. 저희 그 정부기관은 이 어떤 소방법에 정확하게 아주 일치의 그것도 없이 정확하게 이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나로는 네, 여자의 적 김희가 네, 이 소방호스를 터트려 무릎 쫙 뿔 수 있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잠시 저는 밥솥을 살짝 옮겨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어요. 어떻게 이해하셨죠? 저는 방송사 다닐 때 네. 그 기계에 대한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에 물 한 방울 튀어도 막 그 성질을 많이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김 때문에 위에 있는 조명이 상할까 봐 뭐라고 하신 줄 알고 그래서 저는 또 했는데 큰 걸 생각하시네 역시. 사실 조명은 없어도 돼요. 저희 얼굴이 오늘 광채가 나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것부터 좀 옮기고 네, 하셔도 돼요. 어느 쪽으로 옮길까요? 네, 여기
스프링클러가 없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요 가운데로 좀 여기가 이렇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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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듣고 보고 계신 방송이 뭡니까? 네, 권익비전 내가 널 찜했어. 네. 아, 앞에 여자분을 대고 이거 하지 마세요. 아, 저는 지금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오늘 주제가 답답함이죠? 네, 답답함이에요. 어떤 답답함이죠? 고지스맹이 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거 익히면 방송 끝납니다. 마음에서 벌써 고구마가 다 익었죠? 네, 많이 답답하셨나요? 아니요. 답답하진 않았어요. 등골이 못 사겠어요. 이런 거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좀 이렇게 삶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는 거?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께서 찌는 거죠. 삶는 게 네. 아니고 네. 아니 삶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댓글을 주시면 그러면 다음 주는 내가 널 삶았으면 아 표현이 참 남달라. 네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댓글로 뭔가 뭘 삶으면 좋을지 뭘 찌면 좋을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밥솥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30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걸로 삼겹살도 구워 먹어봤고 네. 이걸로 삼겹살을 구울 수가 있습니까? 불이 없는데? 구워져요. 아, 그래요? 구워집니다. 구워지고 네. 그다음에 닭볶음탕. 네. 닭도리탕이라고 그러죠? 닭볶음탕도 이걸로 해볼까요? 닭도리탕이라고 안 합니다. 닭볶음탕이라고 합니다. 닭볶음탕. 네. 그래서 설명했는데 이거 뭐 난닝구 닭도리탕 네. 뭐 많이 나오시네요. 오늘 네. 아, 네. 이 정도 뭐 표현력, 이제 표현력. 아무튼 여기 이 밥솥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가지니까 아직도 300회 남았네요. 그럼 아 300회를 더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 언제든지 자리를 제가 내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현재 스코어가 아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뜨겁네요. 이거 뜨거운 거 보니까 앞으로 한 25분 정도? 아니 또 25분이 더 남았습니까? 아까 네. 우리가 방송을 1시 반쯤 시작했나요? 네, 제가 40분 정도 경과했다고 네, 하는데 40분 정도 경과했으면 네. 제가 물량을 조절했어요. 원래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를 물량을 좀 적게 해서 1시간 이내에 지금 쪄질 수 있도록 네. 지금 조절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뭐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40분을 계속 뭔가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네요. 네. 아, 우리 네. 제가 뭐 사실 연예인이나 방송인들이 뭐 돈 많이 번다고 많이 얘기 들어서 네. 굉장히 배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뜨거운 네. 조명 아래서 막 계속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지만 네, 공부 많이 네. 해야 돼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나라를 구한다는 심지어 네. 하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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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아시는 K모 씨 같은 경우는 카메라만 돌아가면 계속 검색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K모 씨가 몇만 명인데 그 K모 씨 어떤 K모 씨인 것 같습니다. KKL. KKL이요? 김구K. 알겠죠? 네. KKL. 김구K. 아 김구L. 김구L. 네 그렇죠. 아 앞에서는 아시네. 아 아니잖아요. R인가요? 아, 저기 영어 영재, 수학 영재 앞에 계셔서 참 주눅이 드네요. 네. 아, 닭도리탕 소 우리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닭도리탕이? 닭도리탕이 우리말로 가능한 건가요? 그게 도리가 새라는 뜻이었던 일본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닭을 도리쳐서 만든 탕이다 그래서. 아, 도리쳐. 우리말이라는 국어원에서도 모르네요. 도리치다는 말이 생소한데. 네. 네 도리치다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닭도리탕이 이제 한국말일 수도 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네. 네. 카나라... 긴급 제보가 들어와서요. 네. 네. 아 전지적 참견 시점인데요. 닭볶음탕이나 닭도리탕이나 둘 다 괜찮은 걸로. 그러면 사무관님은 네. 어떤 게 더 입맛을 당기세요? 닭볶음탕, 닭도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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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네. 때부터 그렇게 들어서. 네네. 닭볶음탕이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그 아마 사회생활 좀 하고 네. 뭐 우리말 표준화 막 그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그때 닭 도리탕이라고 하지 말고 닭 볶음탕이라고 합시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는 계속 닭 도리탕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닭 도리탕이라고 하면 그게 더 선명하죠. 맞습니다. 네, 요즘 또 젊은 청소년들은 또 박 닭 볶음탕이 더 구미를 더 당길 수도 있고. 네. 네. 저는 뭐 김밥, 뭐 김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장면, 짜장면? 네, 자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되게 먹기 싫어져요. 네. 네.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야지. 네. 해서 앞으로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저희 아들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입맛을 좀 떨어뜨리게 제가 자장면으로 계속 알려가지고 김밥 이렇게 해서 입맛을 자꾸 떨어뜨려서. 아, 네. 예전에 제가 동네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논에 물 들어간 거하고 네.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간 것만 보면 배가 네. 부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김 PD는 그새 다른 것 같아요. 아, 사모관님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무조건 잘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건강 관리를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되고 살찔까봐?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 비만이 커서도 비만이 되고 이 비만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장면을 네. 가끔 먹어야지. 네. 자장면 너무 많이 먹어. 짜장면은 너무 많이 먹거든요. 자장면 해가지고 가끔씩 먹게. 김밥 안 되고 김밥. 네. 아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좀 답답하면 네. 얘기한 네. 거예요. 답답하면 정말 답답하네요. 아마 저기 김 PD 그 아들이 조금 크면 아빠 이럴 거예요. 아빠 사달란 말 안 할 거예요. 제가 키워본 결과 네. 아빠 이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그 아이가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를 목적에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아, 목적 외가 아니에요. 목적 내 사용이에요. 아, 목적 내 사용. 아빠는 줘야 돼요. 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줘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정말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기적 참견 시점. 네. 2016년 말에 김밥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 김밥? 네. 사회상을 반영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고 그때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짜장면이 입에 딱 달라붙지 자장면이라고 누가 얘기하냐. 근데 너무 또 막 짜장면부터 이러시니까 네. 네, 약간 좀 비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짜장면. 근데 이제 짜장면. 네, 짜장면. 네. 자장면. 자장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발음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 쌀도 저쪽 아랫지방에 가면 쌀이라고 또 발음을 무척 어렵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쌀이라고 안 하고 살 그러시더라고요. 네. 와, 저분들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우시길래 저렇게 살이라고 할까. 우리는 쌀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그러운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럼 언어에서 그 사람의 그게 나타나잖아요. 된소리는 그 사람의 그 된소리는 네. 막 급하고 뭐 하는 그런 건데 좀 살 그러면 네, 지역적인 거라고 하지 말라네. 네. 저는 뭐 좋아합니다. 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사랑하고요. 네. 거시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사랑하고. 거시기? 네. 기어? 네. 뭐 이런 거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저는 아시겠지만 사모님하고 저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모님 아까 전에 뭐 고구마 싫어하시는 분들 뭐 비난하시고 또 뭐 살 하시는 분들 비난.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네. 그 일념 하나로 저는 뭐. 네. 네, 저는 김 PD 구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방송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익비전 내가 너를 찜했어 밥솥 토크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요 네.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부들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게 네.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고구마가. 왜냐면 제가 네. 지금 방송하면서 제가 30분째 이 냄새를 계속 맡고 있는데 네. 나중에 질리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러고 네. 아,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막 너무 좋아서 했는데 막상 먹으면 맛이 없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모님께서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제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네. 아, 네네. 네, 그래서 네. 심장 압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나 저기 집사람이 다른 사람이 밥을 차려주면 그렇게 맛있대요. 네네. 본인이 차리면 그냥 밥 맛이고 다른 사람이 차려주면 꿀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가 고구마가 다 익으면 방송을 고구마 다 익은 고구마를 오픈하지 않은 채 방송을 멈추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러진 않아요. 고구마 다 익은 네. 거 보여드릴 거예요. 아, 그래야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오늘의 주제 답답함. 네. 한 시간 반을 막 알지 못한 사람이 막 떠드는 걸 듣고 계속 기다렸는데 고구마가 어떻게 쪄졌는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이보다 더 답답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익혀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요 보실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 보겠습니다. 네. 저라도 이 답답함을 안 보고 네. 사무관님께서 드시고 맛도 좀 네. 느껴주시고 한번 우리 중간 점검 해볼까요? 라면을 끓이면 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한번 열어보잖아요. 사모님 그
컵라면 3분 절대 안 열어보신다고 하셨던 분인데. 아, 절대로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란 말은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열어도 이게 뭐, 이게 막 천장으로 이게 뚜껑이 날아가거나 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압력밥솥 뭐 뚜껑 열면 천장이 날아간다고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건 압력밥솥은 그렇습니다. 아, 네. 압력밥솥은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압력밥솥은 중간에 열게 되면 폭발하고 그 압력이 네. 갑자기 밥솥이 잘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어떻게 할까요? 네. 밥솥 어느 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안쪽으로 좀 넣어달라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여기다 놓을까요? 네. 네.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네. 여기다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잠시 저희 권익비전 옆으로 옮길게요. 여러분 권익비전 네.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원래는 이거였어요. 네. 잠깐만요. 네. 원래는 아까 연출을 그렇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여러분께서는 뭐 그냥 삶은 고구마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처음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 고구마가 삶아질 때까지 한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떠들고 말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이 고구마가 네, 이렇게 정말 쪄진다는 게 네, 자. 밥솥이 알아서 쪘지만 제가 말한 게 이 고구마를 익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빠바 고구마 해체 작업 시작되나요? 네. 어떻게 하죠? 집게 말씀하셔야 주는 겁니다. 알았어. 네. 영어로 집게가 뭐예요? 영어 영재가 보이시는 게 집게. 캐쳐. 네? 프로야구예요? 통하면 되는 거죠? 뭐. 네. 말이 하는 거. 네. 다 익었습니다. 충분히 익었네요. 이 고구마는 뭐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어떤 고구마죠? 이 고구마는? 이건 네. 저희가 밤고구마나 뭐 호박고구마라고 해서 심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고구마를 네. 심은 겁니다. 뭐 호박고구마도 있고 그냥 밤고구마도 있고 다 섞였습니다. 사모님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이 고구마를 딱 보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났어요. 한 세 번째 정도의 소개팅이 그 백에서 소개팅했던 그 여자분 이름이 율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형태가 제가 낯이 익네요. 이게 제가 율미 신율미라고 하셨죠 아까 신율미. 네. 네 맞습니다. 세 번째쯤에 그 고구마에다가 그거 해가지고 그 먹었 크림 넣었던 그 친구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전 제가 그 율미라는 이름 맛을 하시나요? 뭐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게 언제까지 나오는 겁니까? 율미를 딱 붙다 보니까. 네. 옛날에 일했던 방송사의 아나운서 분이 이름이 율미였거든요. 너무 친근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사무관님의 예상과 다르게 50분 만에 우리 고구마가 제가 잘 쪄져서 네. 네, 직원들이 하나씩 다 먹을 수 있는 아까 직원들이 500명 가까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고구마로 네. 네. 이제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들만 사무실에 계신 분들만 네. 네. 고구마를 드리는 네. 어떤 연유로 사무실에 있는 분만 드리는 거죠? 같이 일하니까 도움을 뭐 전혀 주시지 않고 계신데 지금 그 뭐 목적에 사용하는 거니까 네. 잘 보이려고 직원들한테 고구마 하나로 이렇게 인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송 인심만 얻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부정청탁이라는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국민910이랑 지금 빨리 좀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부탁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탁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그 그런 그러니까 거로 인해서 이게 그 청탁이 그게 있어요. 네. 저보다 나이가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그 뭐 이거 해도 청탁 아닙니다. 네. 이제 윗분들한테 뭘 주면 이제 그게 청탁인 건데. 고구마 하나에 대략 뭐 네. 아까 얘기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1,200원으로 청탁했다고 하면 좀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1,200원으로 뭐 금액이 상관없다고 하시면 금액은 상관없습니까? 네. 네. 어떤 부정도 부정청탁도 100원 10원도 네, 부끄러운 겁니다. 꼭 1,000원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사무관님이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삶은 고구마 내놓고 까보는 게 맞나? 안 잘라보니까 네. 네. 답답함을 느끼시라고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사무관님처럼 정말 청렴하신 분이 전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이 청렴한 손으로 삶은 고구마를 자르는 자, 보이십니까? 뜨거워. 네, 쭉 되나요?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네. 뜨거워요. 네.
살이 타 들어가도 저희가 권익비전의 유튜브를 위해서라면 저희가 뭐, 네, 나라를 위해서라면 저희가 이거부터 하겠습니까? 자, 다시 하나 할까요? 네. 자, 네. 아우, 뜨거워. 아우, 힘들게. 장갑까지 끼시고 이렇게 뜨거워. 자, 제가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기가 막히게 익었습니다. 제 손도 기가 막히게 익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먹어야 되는데, 네. 아까 제가 사모님이 껍질을 까고 드시나요? 안 까고 드시나요? 안 까고 먹습니다. 이거 제가 먹을게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맛있게. 아, 이게 안 됩니다. 뜨거운 고구마를 호들갑을 떨어주면서.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호들갑을 떨어주면서. 네. 고구마 한 입에 네. 참 답답함을 제가 뭐 듭니다. 굉장히 부끄럽지만 저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사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호들갑을 여러분 다 같이 해보시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휴대폰만 보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컴퓨터만 하려고 그러고 나와서 고구마 까가지고 호들갑을 아버지가 먼저 아이들 앞에서 호들갑을 아빠 보라고? 아! 호들갑을 떨어주시면 잠시의 부끄러움이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국민이 행복해지고 그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 이유고 그거를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SNS 채널을 하고 있고 네 고구마 삶는 이유 요거 때문에 삶는 겁니다. 네. 아 뜨거 많이 뜨거우신가요? 네. 어 되었어요. 네. 사이다는 없는 거죠? 네. 사이다는 밖에 나가야 돼요. 네. 어 진짜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네. 우리 국립 국어원에서 나오신 조선 삼국니까 여쭤보는데 달랑무는 그 표준어인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달랑무. 총각무가 맞는지 달랑무가 그 김치 있잖아요. 그거 맛있는 거. 네. 손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같이 먹으면 상상을 해보세요. 네. 네.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사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액션은 제가 김피디를 맡겠습니다. 네. 저는 호두갑 쫄고 있을 테니까요. 네. 사모님께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 보시면 더 답답함을 느끼셨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참 단맛이 느껴집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에서 보내드린 내가 너 찜했어 밥솥 토크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다른 요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남겨주세요. 어떤 거를 삶는 게 찌는 게 좋을지 그리고 같이 찌셨다면은 이거 인증샷 올리고 페이스북에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굉장히 깜짝 놀라실 만한 선물도 몇 분께 보내드리고 뭐 이런 거 할 테니까요. 네, 꼭 보시고 같이 좀 삶아도 드시고 또 다음번에 좀 뭐 좀 해봐라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있는 가장으로서 네. 좀 도와주시면 네. 제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네, 여러분께 팔로워와 그 시청을 요구하는 앵벌이 방송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거 보고실 거예요. 아버지는 고구마가 네. 싫다고 하셨어. 공무원 됐다고 그래도 자랑하셨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고구마를 호들갑을 떨고 아 그만하세요. 너무 울겠어. 좀 이따가 뜨거워서 울겠어. 그럼 저희는 네, 직원들에게 부정 청탁이 아닌 그냥 맛있는 걸 나눠 먹는 네. 차원에서 네. 네 가실까요? 네 갖고 가시죠. 네, 박수 한번 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